자, 그래서 쭉 어떤 커맨드들이 있다라는 거를 쭉 한번 보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커맨드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둡 버전을 확인하는, 그리고 하둡 내에 데이터 디렉토리를 만들고, 만든 디렉토리에서 뭔가 리스트를 보고,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 명령어들을 조금 몇 개 꼭 필요한 것들만 좀 해볼 거고요. 하둡에 데이터를 넣는 커맨드도 있어요. 명령어들이. 아까처럼 프로그래밍을 해서 넣을 수도 있고, 명령어를 통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 넣고 뭐 이제 복사를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내 로컬 PC에 있는 파일을 하둡에 저장을 하는 명령어도 있고, 그 반대로 하둡에 있는 파일을 내 로컬 PC로 받아오는 명령어도 있고, 예, 다양하게 명령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리눅스의 cat 명령어처럼 하둡 안에 있는 파일의 내용을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cat, 그리고 하둡 내에서 데이터를 무브할 때 사용하는 무브, 뭐 카피할 때 사용하는 카피, 뭐 등등 쭉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들이 대충 리눅스의 커맨드의 명령어들이랑 거의 대부분 얼라인 되고, 일단 얼라인 되는 이런 뭐 그 오우노 그룹 바꾸건가든지 뭐 그룹 권한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스킵을 하고, 자, 하둡에서만 사용하는 몇 가지 명령어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set replication 2. 이게 뭐냐면 하둡에 있는 이 디렉토리에 있는 리플리케이션 설정을 얘는 2로 갈 거야. 얘는 예를 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라서 데이터 용량 확보를 위해서 리플리케이션을 2로 갈 거야. 이렇게 주면 요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은 리플리케이션 3이 아니라 2로 하둡 네임 노드가 알아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DF 이런 거는 뭐 리눅스에도 있는 명령어들이죠. 뭐 그래서 넘어가고, 자, 터치 이런 것도 있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리고 텍스트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하둡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내용을 볼 때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스탯은 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뭐 통계 정보들 몇 개를 출력하는 그런 명령어고요. 유세지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유세지 출력해줘라. 예를 들면 하둡 FS에서 유세지 해가지고 나 체인지 모드의 유세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유세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헬프 치면 유세지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옵션들도 같이 보여줍니다. 헬프 옵션, 이것도 뭐 리눅스랑 크게 다르지 않고 체크썸 확인하는 거, 카운트 확인하는 거, 뭐 파인드.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둡에 파일 개수가 굉장히 많을 때 내가 그 이 파일을 머지를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둡에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머지를 해가지고 로컬 디스크로 받고 싶을 때 get merge라는 명령어로 머지를 한 다음에 파일 하나로 받는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 하둡 커맨드 기본적인 것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하둡 커맨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실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둡 커맨드는 뭐 직접 커맨드를 쳐서 뭔가 운영을 하거나 할 일은 사실 많지는 않고, 나중에는 대부분 프로그래밍 상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이런 느낌 정도만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이제 실습하게 될 하이브 같은 경우에 필요한 그 데이터 처리를 하는 부분 위주로만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하둡 같은 경우에도 저기 하둡 홈을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이제 하둡 명령어를 던지실 때 좀 편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홈 디렉토리에서 배시 프로파일에다가 지금 이제 하둡이 설치되어 있는, 아까 이제 하둡 env.sh 파일에다가 설정했던 하둡 홈 패스를 자 이런 형태로 그 하둡 홈을 잡아주시면, 패스로 잡아주시면 하둡 안에 있는 디렉토리 중에 또 빈 안에 주로 자주 실행하는 커맨드들이 들어가 있는 스크립트들이 뭐 어떤 디렉토리에서나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제 거를 기준으로 카피를 일단은 해드릴 테니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하둡 홈을 그 내 프로필에다가 배시 언더바 프로필에다가 설정을 하고 패스를 실제 패스 플래스 패스 잡는 거를 하둡 홈으로 잡은 거에 빈 디렉토리를 패스에 이제 잡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경로는 당연히 그 각 본인들 계정 그 패스 아니 그러니까 디렉토리 클래스에 맞게 바꿔서 하신 다음에
같은 터미널에서는 아까처럼 소스 배시 언더바 프로파일 한번 실행하셔가지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도 폼이 등록이 돼서 어떤 디렉토리에 가든지 간에 이렇게 하도 해서 탭 치면 하도 명령어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제 하둡 디렉토리로 이렇게 플랫폼 안에 뭐 하둡 3.0 안에 가가지고 빈 이렇게 쳐가지고 뭐 하둡 이렇게 안 치셔도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하둡 치면 이렇게 이제 명령어가 먹겠죠. 클래스패스 등록을 했으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하둡 한 다음에 fs ls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하둡 fs ls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도 fs까지만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하도 fs라고 쳐보면 하도 파일 시스템 커맨드에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얘가 usg를 쫙 보여줘요. 그래서 대략 보시면 이름 보시면 대략 다 알 수 있는 근데 이제 하도에서만 쓰는 그런 명령어 예를 들면 뭐 move from local이라든지 뭐 expunge라든지 뭐 이런 하둡에서만 쓰는 몇 가지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슬라이드 쪽에다가 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를 일일이 다 해보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개 기본적인 것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둡은 자 하둡 fs 좀 전에 쳤던 fs에서 역슬래시 하나까지 딱 치고 엔터를 치면은 이게 하둡의 이제 루트 디렉토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동작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 하둡 fs 파일 시스템 명령어를 날릴 건데 그 중에서 나는 ls 명령어를 날릴 거야. 근데 나는 ls는 리스트를 보는 거죠. 하둡 파일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최상위 루트에 어떤 디렉토리나 파일들이 있는지를 볼 거야 라는 명령어를 네임 노드한테 던진 거예요. 이게 그럼 실제로는 지금 로컬 PC에 네임 노드 데몬도 떠 있고 다 로컬 PC에 떠서 로컬 PC 쪽으로 명령어가 날아가겠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클러스터에서는 이 하둡 클러스터 얘가 지금 이걸 이 커맨드를 실행하는 애가 클라이언트고 물리적으로 다른 서버일 수 있어요. 네임 노드 쪽이랑은. 그리고 데이터도 서로 다른 많은 서버들에 분산이 돼 있는 거죠. 근데 나는 하둡 네임 노드한테 이 명령어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리스판스로 콘솔에 출력돼 있는 이 정보는 하둡 네임 노드가 지금 제가 던진 로컬 PC 쪽으로 클라이언트로 정보를 준 거예요. 그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리스트는 하둡 네임 노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출력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워닝 하나 뜨는데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 워닝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에 넣어놨고요. 워닝이라서 무시하시면 되고, 자 ls에서 예를 들면 유저 이렇게 보면 유저 밑에 누가 있는지 뭐 하이브란 유저가 있고 홍태발이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있죠. 여기서 쭉 이렇게 추가해 가면서 어떤 디렉토리들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만들자마자 이제 그 실습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둡 fs에서 mkdir이라는 클리어 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리어 치고 하둡 fs 보통 fs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dfs라고 치는 게 좀 습관이 돼가지고 사실 이게 디프리케이트 되긴 했는데 자 하둡 아무거나 이름을 주셔서 한번 디렉토리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둡 뭐 테스트 mkdir 테스트 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하둡 mkdir 테스트 이렇게 만들면 뭔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를 확인해 보시면은 자 ls로 리스트를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만든 하둡 mkdir 테스트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죠. 자 그럼 이 지금 mkdir 테스트라는 거는 하둡 네임노드 기준으로 풀패스가 어떻게 되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이 클라이언트 로컬 클라이언트 PC의 계정이랑 얘가 얼라인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 밑에 어떤 디렉토리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이제 쳐보면 여기 실제 풀 경로는 유저 요거 이렇게 돼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카피를 한번 해볼 건데 자 license.txt라고 있죠. 하둡 폼 디렉토리 보면은 이 하둡 라이센스가 어떻게 된다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하둡 라이센스 관련된 파일
열어보면 이런 아파치 2.0 라이센스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쭉 내용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한번 하둡 안에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하둡 카피 명령어는 몇 개가 있는데 일단 하둡 DFS에서 DFS-put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license.txt를 아까 이름이 뭐였죠? 하둡 제가 만들었던 디렉토리 이름이 하둡 뭐였지? 아, 디렉토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였는지? 아, mkdir 테스트라고 만들었네요. mkdir 테스트라고 만든 디렉토리에다가 복사를 할 거야 라고 치면은, 아이고, 풋을 할 때 어떤 파일을 할 건지를 써주질 않았네요. 어떤 파일이면 license.txt 파일을 하둡 mkdir 테스트 디렉토리에다가 풋을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들어갑니다, 데이터가. 자, 지금 이 명령어를 쳤을 때 동작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license.txt라는 파일은 제 로컬 PC에 있는 파일이죠. 제 로컬 PC에 있는 맥북에 있는 파일이고, 자, 이 하둡 mkdir 테스트는 하둡 디렉토리입니다. 원격에 사실 있어야 사실 정상인 거죠. 지금은 다 로컬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 license.txt라는 파일을 내가 여기 넣겠다라고 네임노드한테 요청을 보내게 돼 있어요. 이 커맨드를 쓰면. 그러면 네임노드는 이 license.txt 파일을 보고 이 명령어가 네임노드한테 이 파일의 이름은 뭐고 크기는 얼마다라는 정보를 같이 보냅니다. 이 명령어를 쳤을 때 같이 보내면 하둡 네임노드가 이 파일의 이름과 파일의 크기를 보고 얘한테 이 클라이언트한테 그럼 제 맥북에 떠 있는 그 데몬이겠죠? 걔한테 보내요. 리턴을 정보를 어떤 노드에다가 저장을 해라라는 정보를. 그리고 실제로는 커넥션을 걔랑 맺어가지고 얘한테 이 license.txt를 저장을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한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냥 로컬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콘솔에 막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하둡 HDFS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컬 PC이긴 하지만. 자, 그거를 유념해 보시고 한번 그러면 잘 들어갔는지 보도록 할게요. ls 쳐가지고 하둡 mkdir 테스트를 보면 이 안에 이제 이렇게 파일이 있죠. 여기에서 파일에서 뭐 예를 들면 뭐 ls-h 자 이제 ls-h 이런 옵션을 보통 많이 주는데 이 파일의 용량이 자 얼마냐 이런 거를 이제 휴먼 리더블하게 휴먼 친근하게 좀 보이는 옵션이 -h 옵션이고요. 이렇게 보이면 실제 요 디렉토리에 license.txt가 들어가 있고 용량은 15.3K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럼 하둡에 들어가 있는 요 데이터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로컬로 가져오지 않고 하둡에 있는 하둡 명령어를 써 가지고 fs-text 뭐 이런 명령어를 써 가지고 얘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쭉 읽죠. 얘가 명령어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던졌거든요. 다시 한번 클리어하고 보여드릴게요. 명령어를 이렇게 던졌습니다. 이렇게 던지면 실제로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가지고 얘한테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텍스트라는 명령어를 쓰면. 그래서 이렇게 쪄서 실제 이제 내 로컬로 가지고 오지 않고도 하둡에 있는 데이터들을 내용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저기 그 명령어를 살펴봤고, 사실 하둡 커맨드는 굉장히 많고요. 뭐 이거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정리된 자료 기준으로 나중에 이런저런 테스트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명령어는 간단하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맵리듀스 개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HDFS 쪽 설명을 좀 마저 드리고, 그 다음에 맵리듀스는 실제로 동작 원리를 거의 기본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좀 빨리 설명드리고 맵리듀스 실습을 좀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에는 그 렉 어웨어니스라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렉 어웨어니스 설정은 뭐냐면
렉 단위로, 이 렉 단위로 보통 장애가 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렉에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 자체가 장애가 났다라든지, 렉에 보통 전원이 있는데 전원이 이중화가 안 돼 있는데 전원이 장애가 났다라든지, 뭐 그런 렉 단위의 장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둡의 데이터를 적재를 할 때 서로 다른 렉에 이렇게 블록이 최소 하나는 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둡 관리자가 우리 클러스터는 전체가 몇 대인데 1번부터 4번 서버는 1번 렉에 있고 5번부터 8번 서버는 2번 렉에 있고 요거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뭐 별도 설정을 뭐 따로 살펴보진 않을 건데 요런 설정을 통해서 렉 단위 장애가 났을 때 전체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대응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둡에 이제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가 여러 세이프 모드라는 모드가 있는데 이 세이프 모드라는 거는 데이터 노드를 수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둡이 갖고 있는 데이터 노드 중에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가 좀 많아졌다. 여기 미싱 블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리플리케이션이 최소 1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1개 이상 있는 상태. 예를 들면 리플리케이션은 디폴트가 3인데 리플리케이션이 2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언더 리플리케이티드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리플리케이션이 3이어야 되는 블록이 블록을 리플리케이션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그게 미싱 블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싱 블럭이 발생을 하는 경우 이제 이렇게 뭐 한두 개 발생했다고 세이프 모드로 들어가진 않고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 미싱 블럭이 발생하면 하둡이 세이프 모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혹은 클러스터 재구동했을 때도 처음에는 네임스페이스의 정보 다 구성하기 전까지는 세이프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이프 모드 상태에서는 뭔가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어요. 새로 파일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고 그 세이프 모드를 나중에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 DFS 어드민 명령어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관리자용 명령어가 별도로 있고요. 그 모드를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리포트 확인해서 조치를 한 다음에 세이프 모드를 정상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종종. 자, 커럽트 블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커럽트 블록은 파일 자체가 깨졌다라는 거고 커럽트 블록이 발생한 거는 뭔가 유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뭔가 유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파일을 지워주고 그 파일의 원본이 어딘가 다른 데 있다라고 하면 하둡에 다시 넣어주는 작업들을 관리자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3대 이상 동시에 서버가 장애가 나가지고 데이터를 날렸다라고 치면 커럽트 블록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명령어들 쭉 있는데 뭐 저 커럽트 상태 확인하는 명령어 이런 거는 쭉쭉 넘어갈 거고요. 자, 하둡은 이 그 휴지통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둡에서 데이터를 지울 때 설정값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실제로 물리적으로 바로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네임노드 메모리에서만 일단은 삭제를 하고 실제로는 트래시로 보내게 돼 있어요. 트래시. 점트래시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서 점트래시에 보내게 되고 그거를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거냐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하루, 보통 많게는 뭐 한 3일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이런 트래시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 지웠다고 당장 지워지는 게 아니라 3일 있다가 혹은 하루 있다가 지워지게 됩니다. 이제 하둡은 그 보통 기업에서 이 하둡 디스크 HDFS에 가장 로우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 장기간 보관하는 저장소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하둡에서 옛날 데이터가 만약에 날아갔다라고 하면은 어디서도 그 데이터를 다시 복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휴지통 복구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뭐 이 명령어 보시는 것처럼 설정들은 좀 여기 자료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명령어처럼 휴지통을 그냥 비워버리는 명령어도 있고 데이터를 삭제 RM 명령으로 삭제할 때 당시에 스킵 트래시라는 옵션을 줘가지고 휴지통으로 보내지 않고 그냥 영구적으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쓰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운영자 커맨드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그 네임 노드를 실행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거 몇 개만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둡을 운영하면 자주 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명령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운영 명령어 중에서 리포트 작성을 해라 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그 네임노드한테 우리 현재 네임노드가 갖고 있는
상태에 대한 리포트를 해줘라는 명령을 날린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제 이거는 화면 캡처한다고 잘렸는데 이 밑으로 쭉 있어요. 리포트를 쭉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네임노드 HDFS의 상태를 쭉 살펴볼 수가 있고요. 언더 리플리케이트는 몇 개나 있는지 등등 해가지고 그런 거를 리포트를 확인해서, 예를 들면 라이브 상태의 디렉토리가 뭔지 아닌지, 죽은 노드는 뭔지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노드는 뭐 조치를 해준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이프 모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자, 커터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디렉토리에, 예를 들면 특정 디렉토리는 어떤 팀한테만 데이터를 저장을 하거나 복사를 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해줬는데 그 디렉토리의 용량을 내가 뭐 1테라로 제한을 하고 싶다, 이런 쿼터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쿼터 설정을 하는 명령이나 이런 거는 DFS 어드민 쪽 명령어에 있고요. 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HDFS는 발란서라는 애가 있어요. 이 발란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도 클러스터가 도입 시기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스펙으로 하나의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디스크 간에 발란싱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서 발란싱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2018년도에 도입했던 서버에는 하나의 데이터 노드의 디스크가 20테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2020년도에 도입한 서버에는 40테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체 HDFS를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는 네임노드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이 블럭을 가지고 있는 전체 퍼센트를 보면서 어사인을 하기는 하는데, 꼭 규칙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 알고리즘은 HDFS 내부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렇게 동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노드 하나의 디스크가 옛날에 도입한 서버는 되게 작잖아요.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전체 그 캐퍼 100% 중에 뭐 80%를 쓰는데, 예를 들면 뭐 신규로 도입한 클러스터는 전체 캐퍼 뭐 100 중에 뭐 한 30밖에 쓰지 않는 그런 이제 불균형한 데이터 저장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2.0까지는, 3.0에서는 좀 이 부분이 개선이 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여하튼 이제 그 밸런싱을 하는 게, 근데 그냥 밸런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운영 중인 하드 클러스터에서 밸런싱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드블 운영을 하면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고 있고요. 그 데이터에 굉장히 많은 잡들이 항상 뭐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하드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돌아야 되는 ETL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애드호크하게 뭐 분석가들이 데이터 쿼리를 던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잡들의 최소한의 영향을 주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밸런싱 작업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거는 아니고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동시에 얼마나 빨리 복사를 할 거냐의 옵션이고, 하나는 스레드를 여러 개 띄워가지고, 위에 있는 옵션은 스레드를 여러 개 띄워가지고 밸런싱을 할 때, 그러니까 디스크에 밸런싱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그 스레드가 이 일을 처리하게 만들 거냐.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데이터 노드 기준으로 밴드위스를 얼마까지 줄 거냐. 데이터 복사를, 그러니까 밸런싱을 하게 되면 서로 데이터 노드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전체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맞추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트래픽의 밴드위스를 어느 정도 초당 쓸 거냐, 이런 두 가지 설정을 주기로 하게 돼 있는데, 보통은 보수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소스를 많이 잡지 않게 설정을 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 알아서 조금씩 다 밸런싱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운영 중인 상태에서 돌아가야 되는 어떤 잡들에게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얘는 좀 보수적으로 잡고 밸런싱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밸런싱을 딱 했을 때 클러스터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밸런싱이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한 2주, 3주, 한 달 이렇게 밸런싱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클러스터 규모에 따라서 좀 상대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실제로 특히나 온프레미스에서 하드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통 연 단위로 그 투자 사업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장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장비 도입 연도에 따라서 상이한 스펙으로 하드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하둡 운영자가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 밸런서라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하둡 데이터 노드는 디스크 크기 기준으로는 모든 노드가 대략 동일한 디스크 크기를 갖는 게 좀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실제로 뭐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둡은 웹 HDFS REST API를 제공해서 원격에서 REST API를 통해서 하둡에다가 파일을 적재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연산 처리들을 할 수 있는 REST API를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둡 암호화 부분인데요. 키 매니지먼트 서버를 별도로 띄우고 요건 이제 별도 작업들을 좀 해줘야 돼요.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띄우고 이 서버에서 생성한 키를 가지고 하둡의 특정 영역을 암호화 영역으로 설정을 해놓고 여기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자동으로 암호화되게 물론 이제 AES 뭐 256이라든지 어떤 것들의 알고리즘을 쓸 거냐, 키는 퍼블릭 키는 뭘로 쓸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들을 쭉 해줘야 되는 디테일 설정 작업들이 좀 필요하죠. 그렇지만 하둡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부분들을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고요. 자, 이제 하둡 2.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하둡 2.0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터 서버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가장 큰 변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액티브 네임 노드 그리고 세컨더리 네임 노드 요거 두 개는 기존이랑 똑같죠. 네임 노드랑 세컨더리 네임 노드는 얘는 FS 이미지랑 에디츠 로그를 병합하는 역할을 하는 애고 하나 추가된 놈이 뭐냐면 스탠바이 네임 노드라는 애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노드가 뭔가 블락 리포트를 한다든지 네임 노드랑 통신하는 거를 항상 양쪽으로 통신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액티브랑 스탠바이로. 그리고 스탠바이는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평소에는 동작하지 않다가 액티브가 다운됐을 때 얘가 액티브로 올라서게 됩니다. 전환이 되게 되고 그렇게 돼서 하둡의 네임 노드가 이중화 구성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하둡 2.0에서는 이 액티브에서 네임 노드가 스탠바이로 절체되는 그 페이오버 되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둡 네임 노드에 들어가 있는 메타 정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약간의 다운타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냥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둡에 들어가 있는 파일이 한 뭐 몇억 개 단위의 파일이 들어가 있다. 실제로 저희는 몇억 개의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 정도 되면 하둡 네임 노드의 그 파일의 네임 스페이스 정보, 아이노드에 들고 있는 정보의 크기가 100기가 이상, 100기가바이트 이상 그 메모리에 그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럼 실제 GC 발생하면 뭐 한 1, 2분 정도 GC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GC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고, 세컨더리 네임 노드가 그 부분을 테이크업해서 올라올 때까지 이 FS 이미지나 에디츠 로그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몇억 개 정도 파일 되면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다운타임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둡 1.0에서는 그냥 액티브 죽으면 그냥 장애였는데 한 10분 정도 기다려 5분에서 10분 물론 이제 파일 크기가 되게 작고 클러스터 규모가 작으면 그보다 훨씬 빨리 액티브가 스탠바이 네임 노드가 액티브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되고요. 요 네임 노드 2.0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요 부분입니다. 쉐어드 에디츠 로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임 노드가 하나일 때 아까 FS 이미지 파일하고 그러니까 네임 노드의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하둡 그 파일 정보, 에타 정보들에 대한 스냅샷하고 에디츠 로그가 이 네임 노드의 디스크에 쌓이게 로컬 디스크에 어딘가에 저장이 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둡 1.0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스킵하긴 했는데 그러면 그 FS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네임 노드 그 로컬 디스크에 저장을 해놓고 뭔가의 방안이 없으면 FS 이미지 날아가면 그냥 하도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HDFS가. 그래서 보통은 1.0으로 운영을 할 때도 이 FS 이미지를 두 개, 세 개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FS 이미지를 저장하는 경로를 주는 옵션이 있었잖아요. 그 경로의 밸류 값에 디렉토리를 컴마를 델리미터로 줘서 여러 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컬 하둡 네임 노드의 로컬 디스크 서로 다른 물리적으로는 디스크 3개에다가 동시에 씁니다. 3개를 주면 2개에다 쓰면 2개에 쓰고 그래서 FS 이미지나 에디츠 로그가 항상 두 벌이 써지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하나가 날아간다고 해서 유실되지는 않죠.
그렇게 보통 운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액티브 네임 노드랑 스탠바이 네임 노드가 두 개가 되면 그 에디츠 로그를 액티브 어디에다가 관리를 할 거냐. 왜냐면 얘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FS 이미지 파일이랑 에디츠 로그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공유를 해야 되냐라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사실 하둡 2.0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이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유가 있었고 구현의 악유가 있어서 오래 걸렸고요. 이게 이제 네임노드 고가용성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일단 주키퍼라는 애가 등장을 해요. 이 주키퍼라는 애가 아까 분산 코디네이터라고 말씀드렸던 놈이고요. 얘도 조금 살펴볼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저널노드라는 그 데몬이 별도로 뜹니다. 이 저널링이라는 거는 꼭 하둡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S 이미지 같은 스냅샷이 있고 에디츠 로그가 쭉 발생하다가 에디츠 로그만 계속 머지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제 백업이라든지 장애에 대응하는 그런 이제 처리 방식은 원래부터 있던 방식이에요. DB에서도 그런 방식을 많이 쓰고요. RDB에서도 많이 그런 방식을 쓰고요. 그래서 이 저널링이라는 거는 그런 이제 그 이미지 스냅샷을 가지고 있고 계속 에디츠 로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을 이제 보통 말하는 거고, 하둡은 저널 로그를 여러 대를 3대 이상 띄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2.0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임노드 액티브랑 스탠바이가 이 저널로그에 저장되는 FS 이미지랑 에디츠 로그를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쉐어드 방식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저널노드도 그냥 물리적인 서버인데, 리눅스 서버인데, 그러면 그 이미지 파일을 어디다 저장을 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생깁니다. 그 어디다 저장할 거에 대한 이슈가 첫 번째 방식이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에디트 로그 공유 방식의 첫 번째 방식이 NFS 파일 시스템에다 공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NAS 같은. 그러니까 공유 스토리지에다가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림에는 없지만 공유 스토리지가 하나 있고, 이 저널로드가 이 1번, 2번, 3번 저널로드가 각각 공유 스토리지에 붙어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를 쓰거나 읽거나 하게 되는 구조가 이 NFS 방식인데, 이 방식에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 실제 분산 환경에서 그 클러스터를 운영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장애가 발생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펜싱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펜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네임 노드가 죽었을 때, 얘 스탠바이로 대기를 타고 있던 스탠바이 네임 노드가 액티브로 탁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장애가 난 거죠. 장애가 났으니까 얘가 전환이 돼야 정상적으로 클러스터가 운영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상황이, 벌써 펜싱은 뭐냐면, 이 네임 노드가 딱 장애가 나게 되면 얘가 스탠바이가 액티브로 딱 전환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는 부분들을 펜싱이라고 해요. 근데 그 펜싱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하둡 2.0의 이 액티브 스탠바이의 페일오버 알고리즘은 주키퍼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키퍼는 뒤에 장표가 다시 있으니까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주키퍼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액티브 상태가 장애가 났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얘가 딱 절체가 되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의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액티브 네임노드 장애가 주키퍼하고 스탠바이 네임 노드로는 통신이 안 되고 쉐어드 스토리지로만 통신이 되는 아주 재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전체 네임 노드의 FS, 그러니까 액티브 네임 노드가 두 대가 이 저널 노드의 데이터에다가 뭔가 에디츠 로그에다가 뭔가 막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실제로는 하나, 액티브 네임 노드는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데 액티브 노드가 두 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얘네랑은 통신이 안 되고 얘랑만 통신이 되는 경우에 그런 네트워크가 재수없게 발생을 했을 때, 물론 굉장히 확률적으로 적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네임 노드의 FS 이미지와 에디트 로그가 크랙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걸 이제 분산 환경에서는 그런 부분을 스플릿 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플릿 브레인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네임 노드 안에 구현되어 있는 쿼럼 저널 매니저라는 애를 통해서 실제로 분산, 그러니까 공유 스토리지, NAS와 같은 공유 스토리지에 저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방식도 지원을 하는데, 이게
디폴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둡 2.0에서 별도의 나스 스토리지를 빼고 하둡 자체만으로도 고가용성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하둡에서 2.0에서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네임노드 페일오버 절차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는 페더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네임노드 이중화하고 페더레이션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페더레이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중화랑은 다른 개념이고, 네임노드를 관리를 하다 보면은, 하드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에 네임노드 안에 올릴 수 있는 메모리를 넘어서는 양의 파일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네임노드의 메모리는 512GB인데 전체 클러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과 블록 정보의 메타 정보를 메모리에 로딩했더니 700GB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에 안 올라갈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네임노드 자체를 여러 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페더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네임노드를 여러 개의 띠를 띄워서, 뭐 예를 들면 뭐 보통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뭐 2019년 데이터는 1번 네임노드에, 2020년 데이터는 2020년 데이터들은 2번 데이터 노드에, 네임노드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블록 풀을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노드도 스케일 아웃 확장을 해나가는 형태를 하둡 2.0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저는 페더레이션을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페더레이션 적용을 하려면 적어도 한 2000노드 정도 이상은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블록 개수랑 메모리 사이즈를 봤을 때 한 노드 2000개 정도 되면 페더레이션을 고려해야 되지 않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파치 주키퍼는 분산 코디네이터 시스템이고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둡 2.0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액티브 네임노드에 대한 이제 그 선출, 누가 액티브를 하고 누가 스탠바이로 갈 거냐에 대한 선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코디네이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설정이 될 수가 있는데, 주키퍼가 이 동물원을 지키는 아저씨잖아요. 근데 보시면 하둡 에코시스템들이 대부분 이런 동물 아이콘을 코드로 가지고 있어요. 예, 마스코트로. 그래서 이런 마스코트를 관리를 하는 애라고 쳐서 이제 아파치 주키퍼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래서 주키퍼는 기본적으로 5대 혹은 3대 정도의 3대 이상의 서버를 하나의 앙상블로 구성을 하고,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하고, 주키퍼 내에서는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 개의 노드가 붙여서 몇 가지 이제 오퍼레이션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노드는 기본적으로 이런 트리 형태의 구조를 가지게 되고, 요 하나의 노드에 퍼시스턴스 그리고 이피메럴이라는 그 타입으로 데이터 노드를 붙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둡 그 슬레이브 노드에, 예를 들면 어떤 클러스터 슬레이브 노드에, 예를 들면 멤버십이다 라는 퍼시스턴트 노드를 만들고, 이피메럴 노드로 클라이언트가 노드가 하나 뜨면서 얘랑 딱 커넥션을 맺습니다. 주키퍼랑. 근데 이 커넥션은 그 세션이 유지되는 동안만 요 정보가 활당이 돼요. 주키퍼 밑에 덕이라는 애가 멤버라고 치면 커넥션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지노드가 이피메럴 노드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네트워크 장애가 나면 어떤 장애가 나서 데몬이 내려갔어요. 커넥션이 끊어지겠죠. 그러면 이 주키퍼는 얘가 커넥션이 끊어졌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정보를 워치를 등록한 애한테, 주키퍼 오퍼레이션은 이제 이런 뭐 오퍼레이션들이 있고, 워치를 등록한 애한테 변경됐다라는 거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치 알고리즘을 통해서 아까 저널 쿼럼 매니저, 쿼럼 저널 매니저 뭐 이런 애들이 네임 노드를 누구로 할 건지, 등록돼 있는 주키퍼에 등록돼 있는 지노드 상태를 보고 이벤트를 노티 받아서 그 마스터를 선출하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적용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키퍼가 여러 가지 그 사용 용도로 활용이 되는데, 전체 클러스터 관리를 한다든지, 전체 클러스터 중에 마스터를 선출하다든지, 리더를 선출한다든지, 뭐 분산 베타적 잠금이라고 좀 어려운 용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보통 DB에서 락 생각하시면 쉬워요. 동시에 하나의 파일에 같은 아이디에
누가 이제 그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바꾸고자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의 어떤 컨시스턴시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쓰기 같은 경우에는 락을 잡죠. 그러니까 한 락이 잡혀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못 쓰는 거예요. 그 락이 락을 잡고 있는 애만 그 파일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분산 환경에서도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락에 대한 관리도 분산 환경에서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주키퍼 가지고 보통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사실 아파치 주키퍼는 2.0 이상부터는 어떻게 보면 하두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요 이제 그 아파치 주키퍼는 또 그럼 하두만이랑 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치 주키퍼를 여러 개의 그 플랫폼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요런 용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도 나중에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 뭐 이런 이제 아파치 주키퍼를 사용하게 되죠.